자, 제우 통문장입니다.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팀은 가장 신발이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신발 대회, 별 대회 다 했네. 우승했답니다. 영어 표현. Last week, team won. Week, Thus, won. the smelliest shoes. Smelliest 한번 써볼까요? S, M, E.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은 뭐 우리말을 할래요? 영어로 바로 할래요? 네. Did the team win last week?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우승했니? 좀 어려우니까 무슨 대회를 우승했니?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팀은 지난주에 어떤 대회에서 우승했니? What contest did the team win last week? What contest? What color? What food? What book? What contest 하면 되겠죠.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ntest did the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누구? 우리말 할래요? 영어로 바로 할래요? 우리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는 오케이. 지난주에 가장 냄새 지독한 신발 뽑는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었니?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o did win last the smelliest Last week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안 된다 했는데 The smelliest shoes contest last week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어디가 틀렸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하길래 선생님이 첫 번째 힌트를 줬습니다. 설명을 다시 할까요?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정답을 보여준 다음에 재우가 설명을 할래요? 선생님이 정답을 보여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우가 기억나는 걸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The Smelliest Shoes Contest에 우승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o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last week?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오케이. 네가 6학년이니까 얘를 무슨 어라고 내가 설명했는데 주어 내가 궁금하다는 게 문장의 주어죠. 다른 부분이 궁금할 때랑 좀 다르다 했는데요. 주어가 궁금할 때는 이게 궁금할 때는 여기 있던 did 튀어나와서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이게 궁금할 때 주어가 아닌 게 궁금하니까 When did the team wi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이렇게 될 건데 얘가 궁금할 때만 뭐? 어순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바꿔버리고 끝내면 된다. 단 얘를 뭐 취급해야 된다고요?
이걸 보고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니까 무슨 뭐라고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제 표현이라면 여기에 win 쓸 거고 이것도 질문이 뭐가 된다? who, win이 아니고 who? Wins. 이렇게 do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가 아닌 하다시 does가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 시제 과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 did가 써야 돼. win의 선반 변신은 win, won, won이죠. 잠깐만요. 이거 금방 좀 매기면 되겠다. 일단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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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채점 다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에 어딘가 한 군데 틀렸었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내용 꽤 기네요. 자, 가볼까요? I tried my best. 잠깐만요.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Okay, 그래서 아, 여긴 틀린 거 없었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중요하게 설명했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닌데요. 몇 가지 하나 한 덩어리 봐야 되겠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make the issues man super bad. 왜? 왜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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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분 없다 치고 이게 그냥 한 문장이라 치면 이 부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왜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니? 그렇죠. 야, 너 도대체 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랬더니 아, 나 최선을 땀뻘 뻘리며 최선 다했어.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런 이 신발 시독하게 냄새나도록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얘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가 무슨 말을 했었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질문이 뭐다? What did he say? 그렇죠. What did he say의 뜻은? 그는 무엇을 말했니? 그렇죠. 그는 무슨 말했었니? What did he say? 오케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에 한 군데 틀린 데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Okay, 그래서 여기서 뭐 틀렸었나요? Everywhere를 어떤 식으로 틀렸었나요? 마지막에 이 한 마디 없어서 그렇죠. 마지막에 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스펠링 틀리면 되겠습니까? Okay,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He were 누가 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뭐 대신 왔습니까? 양말들을
양말들을 신었죠? 양말 없이. 그렇죠? 그는 신었다. 양말들을 모든 곳에서 양말 없이. 양말 대신 왔죠? 응? 여기 양말 없이란 말이 왔는데 이게 이 부분의 뜻이 그는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신고 다녔다. 인데 이게 양말이면 말이 됩니까? 어? 선생님이 지금 묻는 건 국어다. 국어. 영어가 아니고. 신발 대신 왔죠? 어? 그러면 더 슈즈죠? 단수야? 복수야? 하나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못 바꿔 쓴다고요. 그렇다고 얘도 안 되죠? 여기 필요한 건 무슨 격이야? 아, 얘가 주격이죠. 누가다에서 누가다 만들 때 이 자리에 주어가 되는 걸 주격이라 했고요. 얘를 뭐라고 하면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줬었는데. 또 슬슬 너무 빨리 까먹는데? 어? 까먹을 때쯤 됐는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얘기하는데 목적격이라고요. 목표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을 당하는 형태. 목적. 상대방. 대상물. 그렇습니까? He wore the shoes everywhere without so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물어봤나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없이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신고 다녔냐겠지. 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인 것 같아. 얘를 지우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린다? 그는 신었니? 뭐,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언제 신었니? 어디서 신었니? 누구 신었니? 무엇 신었니? 어떤 신었니? 어떻게 신었니? 왜 신었니? 어떻게? 그래! 그래서 얘가 뭐다?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아, 어떻게입니까? 어디? 그래서 얘가 뭐다? At the beac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얘가 뭐다?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고요? 슈즈를 써도 돼? 슈즈 더 하우스야? 이거 바로 지난 수업 시간에 했는데요. 이 뜻이 집안에서 란 뜻이 되면 되겠네. 아, in the house. 그래. In the house at the bea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발도 안 신었대요. He also did not wash.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s. Feet. Red. 오케이.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무엇?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앞만 길어봤자 여기 데이를 쓴다고? 여기가 아닌데? 이 자리에 뭔가를 그림 그려야 됩니까? 이 자리에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한다면 그리고 걔가 여럿이라면 그때 이 자리면 데이겠지. 근데 여기는 데이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댐? 그래. 댐이잖아. 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 일단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그럼
혹은 데이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데이 올 자리는 얘가 있네. 행동하는 사람은 얘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얘네. 네?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건 무슨 격이 필요하다고요? 목적격. 목적격이 필요하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as happy. Okay. 그래서 이거는 요것만 누가 재우한테 물어봐. 재우야 재우야 너 영어 잘하잖아. To win the contest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것만 들고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앞에 he was happy 없이 to win the contest만 들고 와서 재우한테 뜻을 막 물어보고 있어. 뭐라고 답해 줍니까? 그래도 알긴 알잖아. 이게 몇 가지 뜻이 있는지 아니까 그거 다 얘기해 주면 되겠네. 뭐?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중에서 지금은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니까 여섯. 아 그래서 이 뜻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우리말 먼저 할까요? 영어로 바로 할래요? 영어로 바로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이거는 너는 왜 행복했었니? 야, 너 왜 행복했어? 아, 걔는 대회에서 우승해서 행복했어. 이상하잖아요. 우리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뭐야? 응? 우리말 먼저 하세요. 왜 가면 행복했니? 제일 영어로 표현하면 갑자기 R의 과거형을 씁니까? 어? 얘는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얘에 대한 얘기. M이의 과거형. 어? 그럼 갑자기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뭘 가져갑니까? 얘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R의 과거형. 어? 그러면 현재 왜 행복한지 궁금하면 Why are he happy입니까? 그 남자가 어떤 남자가 현재 왜 행복한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 어떤 남자가 현재 왜 행복한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뭐래? 어? 어떤 남자가 현재 왜 행복한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근데 과거에 왜 행복했었는지 궁금하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뭐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여기에 현재 행복하면 뭐라 그랬을까? He is happy. 여기만 읽어보라 그러겠지. 읽어봐. He is. 그러면 He is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과거 표현됐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 자리에다가 이걸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were 씁니까? 어? He가 언제부터 are랑 사용합니까? is랑 사용하는데? 잔소리 한다발 또 받았죠. 그렇죠? 왜 또 잔소리 한다발을 받게 되었나요? 왜 그렇다? 설명했는 걸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오케이. 자, 행복한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네.
친구를 잃어버린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영어로 하면 뭐가 아니고 and가 아니고 얘가 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Okay.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틀렸었는데요. 뭘로 틀렸었나요? Okay. 그래서 아까 틀린 거하고 뭔가 이유가 되게 비슷하지 않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는 네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얘는 일단 접속사는 없다 치고요. 네, 밑에 문장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He lost.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죠? 문장에 누구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지 압니까? 네, 누가, 그가, 누구를, 그의 친구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나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궁금하다 안 그랬고요. 이렇게 궁금하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뭐다? 앞제빗이다. 됐습니까? 그냥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because 뒤에는 누가 다가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because of니까 한번 길어봤자 아 얘가 무슨 행동 하나 봐요? 얘가 누가 다 만드나 봐요? 대의하게 그것들 때문에 because of them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 여덟 개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요것만 요거 빼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 대답 듣겠습니다. 영어로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y did he lose his friends? 그렇죠. Why did he lose his friends? 가 무슨 뜻이에요? 왜 그는 잃어버린 그 친구들을 그렇죠. 친구들을 왜 잃어버린 거야? 친구들이 왜 그를 떠나버린 거니? 영어 표현이 뭐다? Why did he lose his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누구? 그래서? So, who did he lose? 누구를 잃어버리게 된 거니?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Tim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맞습니까? 네. Okay. 얘는 뭐 대신 왔어요? 팀 대신 왔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 대신 왔을까요? 와우! 당연히 얘도 됐습니까? Team lost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뜻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수고 했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